없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털털하고 친숙해서 옆집 누나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바로 송지효 씨입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송지효입니다. 네, 드라마를 마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했더니 이렇게 가을 화보 속으로 퐁당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가을 향이 나는 그녀 송지효 씨 만나고 왔습니다. 아, 예뻐요. 극복의 매력을 가진 그녀 송지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매력인지 아세요? 뭐예요? 아까 보니까 지금 너무 이쁘신데 멍 때리실 때 많더라고요. 별도 달려. 네, 오늘 아이돌처럼 네, 이거 반짝이도 달고 어때요?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님 파프리카, 파프리카 네. 같아요. 네, 농담이에요. 걸그룹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작품을 같이 하면은 나는 이제 도련님이고 지훈은 뭐 집안에서 일하는 뭐 가정부나 이랬으면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자기를 좋아해서 내가 찼으면 좋겠다. 아, 원한다면 해줄게. 원한다면 해줄게.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매달려줄게. 네, 역시 크란 송지효 씨. 광수 씨랑 드라마를 찍으면은 아 이런 거 드라마 이런 드라마 찍어보고 싶다. 아, 마주치지 말아요. 네, 광수 씨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각자 알아서 살다가 각자 알아서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각자 알아서. 공항에서. 재밌네요. 고백을 했잖아요. 아 참.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머릿속이 배지가 된 거예요. 그냥 정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떨리고 이런 것보다 빨리 끝내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그러면은 갖고 싶다 강계리가 아니고 나. 도망가고 싶다 송지효. 네, 괜히 계리 씨만 설렜던 게 아닙니다.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송지효.